뭐? 수수비 보험이 3월 이후에 많이 안 좋아진다고? 그럼 얼른 가입하세요.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 아침 기분 좋고 상쾌한 하루 저 보험왕과 함께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도 지금 회사에 나왔는데요. 일단 3월달에는 많은 분들이 또 연락 주시고 그래서 3월달에 많이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보험왕도 항상 설명드렸다시피 월, 화, 수, 목, 금, 금, 금 항상 이렇게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자, 4월부터는 DB손해보험이 업계 최강의 수수비 보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4월달부터는 정말 엄청난 손해율로 인해서 4월달부터는 많이 보장 내용이 축소가 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DB손해보험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DB손해보험 수수비가 질병수수비가 일단 타사 대비 보장이 안 되는 부분들이 보장이 세 가지가 되잖아요. 임신 출산 관련해서 제왕절개 요실금 치액 이 부분들이 빠질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매회 반복적으로가 아니고 타사처럼 365일에 한 번밖에 보장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DB손해보험이 30세 전에 어린이 보험은 수수비만 쭉 빼가지고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30세 이후로는 가입을 원해도 워낙에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수수비만 가입이 안 되고요. 위험률 증가로 인해서 연계되는 사망보험금이나 혹은 뭐 암진단금이나 뇌혈관이나 여러가지 진단비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8만원 이상 하면은 사망 연계 조건이 다 프리패스가 돼서 가입이 되는데 수수비 보험 하나 때문에 8만원 납입하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3월 중으로 DB손해보험이 워낙 좋기 때문에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대해상이에요. 현대해상은 3월달부터 DB손해보험처럼 아니면 메리츠나 MG처럼 생명보험이 약간은 동일하게 똑같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해상에 일단은 임신출산 관련해서 요실금 치액, 재앙절개 이 모든 게 생명보험처럼 혹은 DB손해보험처럼 똑같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현대해상 것도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보험료가 좀 높고요. 또 하나 질병수습에서는 솔직히 이 세 가지가 요실금, 임신출산, 재앙절개가 빠져있고 종수습에서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3월 중으로 DB손해보험 가입하기 좀 그렇다, 보험료 비싸다, 아니면 기존에 있다 그러면은 메리츠화재도 1종부터 7종까지 1월달부터 보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1종부터 7종도 나쁘진 않는데 뭐 흡입천자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포경수술 보장이 되고 뭐 체충격파쇄수술 아니면은 핀 제거수술이죠. 요즘에는 상인으로 수술했을 때 핀 삽입했을 때 한번 보장받고 제거수술은 보장이 안 돼요. 근데 메리츠화재는 삽입했을 때 제거했을 때 모두 다 보장이 되지만 보험료가 높게 구성이 된다. 또한 질병 코드가 아니고 수술 코드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장 내용이 좀 넓게 보장이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닥 보장이 뭐 크게 되진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말고도 MG손해보험이 생명보험에 약간의 고대로 써서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이 되는 큰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뭐 DB손해보험이나 매치보다는 네임밸류죠. 좀 있게 아무래도 소형회사다 보니까 MG, 롯데 아니면 뭐 농협 이런 소형회사다 보니까 솔직히 보험금이 잘 지급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의심이 되고 아무래도 MG손해보험도 뭐 흥국처럼 보험금이 그게 썩 잘 나오는 그런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MG손해보험도 나쁘진 않지만 그 생명보험이 약간 쓰는 유일한 회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병력이 있는 분들은 롯데손해보험을 추천해드려요. 롯데손해보험이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아무래도 표준체와 동일하게 보장 내용이 가입이 되거든요.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유병자보험하면 일반 표준체처럼 똑같이 가입은 안 되고요. 절반이죠. 방구자밖에는 가입이 안 돼요. 근데 롯데손해보험은 보험료도 저렴하면서 보장 내용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롯데손해보험도 추천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수비 보험은 저는 진단금이나 다른 것보다 먼저 미리 가입을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일단은 요즘에 점차 실손보험이 본인 부담금이 점점 이제 늘어지면서 예전에는 1세대, 2세대, 3세대 그리고 이번 7월달부터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본인 부담금이 20% 30% 이렇게 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본인 부담금은 점점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대체하려면 수수비 보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타사 설계사들은 아니면 다른 설계사들은
뭐 수술비 보험 굳이 있어야 되냐? 실손보험이 있는데 거기도 병원비가 충당이 되는데 굳이 평생에 수술을 몇 번이나 한다고.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수술은 요즘처럼 예전처럼 뭐 칼로 찌하지만 수술 이런 거 아니에요. 비관혈이죠. 카테터 아니면 내시경, 신의료기술 이런 게 모두 다 수술로 되고 냉동, 레이저, 뭐 복강경, 로봇 수술 이 모든 게 신의료기술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수술비에서 보장이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대 진단금이죠. 암, 뇌혈관, 허혈성. 솔직히 이건 최초 1회밖에 못 보장 못 받잖아요. 물론 가입 금액이 큰 대신에. 하지만 수술비 보험도요. 이거 정말 알차게 구성하면요. 뭐 암이든 뇌혈관이든 허혈성 수술 시에 5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장이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협심증이나 아니면은 여기 심장 쪽으로 수술해 가지고 뭐 수술한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계를 장착하면 10년에 한 번씩 이제 점검을 하던가 아니면 수술하는 경우 이럴 때 반복적으로 보장이 되잖아요. 수술비에서 뭐 5천만 원, 8천만 원. 근데 급성 심근경색 아니면은 뭐 허혈성 심장질환 이런 거 가입하면 최초 1회밖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병력이 있다 할지라도 유병자 보험 가입을 해도 그쪽은 나중에 보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금 보험도 나쁘진 않지만 수술비 보험이 더 좋다. 근데 다른 설계사분들 솔직히 수술비 보험 잘 가입을 안 시켜줄 거예요. 왜냐면 실손보험 다음에 손해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고지사항이나 기존에 병력 있으면 부담 모자 할증 아니면 거절 까다롭게 인수 조건이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진단금은 그냥 편하게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설계사분들은 또 가입 편한 것만 하는 거지 인수 조건 힘들고 까다로운 이런 건잘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실손보험 다음에 수술비 보험을 먼저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3대 진단금을 가입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수술비 보험이 업계에서 점점 보험시장에서 점점 보장이 축소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보험회사가 역마진 점점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빼는 거예요. 그래서 DB손해보험이 정말 업계 최강의 보장 내용을 자랑하고 있는데 3월 말날 DB손해보험이 점점 없어지면 타사도 조금씩 조금씩 보장 내용이 축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3월 달에 수술비 보험을 무조건 가입을 하셔라. 그리고 업계의 동향이 점점 수술비 보험이 축소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썰을 풀어봤는데요. 내용 어떠셨어요? 좀 좋으셨어요? 예, 제가 뭐 아침에는 운전하면서 아니면 차 안에서 브이로그 편하게 찍으면서 제 정말 주관적인 느낌으로 이제 보험 시장에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제가 상품 구성이나 좀 디테일하게 상품 설명에 대해서 제가 PPT를 띄우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저 보험왕 항상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해주시고요. 항상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 관리에 신경 쓰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 거고 항상 거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항상 고객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가족이 가입을 하는 것처럼 정말 꼼꼼히 비교해서 정말 알차게 가성비 좋게 가입을 시켜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